안녕하세요, 마카롱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한테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브이로그인데요. 오늘은 제가 유튜버들이 집에서 촬영을 할 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촬영하는 모습 등 이런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여기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저하고 누나하고 아빠하고 엄마. 이분은 누굴까요? 아시는 분? 그쵸, 매형이에요. 자, 제 방으로 갈 건데요. 좀 더러워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머리를 좀 해주는데요. 사실 머리는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좀 하는 척만 할게요. 두 번째, 제가 얼굴 보면 여기 막 반점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막 검버섯인데 사실 이거가 영상에 이제 보이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가리려고 컨실러를 바르거든요. 뭐 영상에서는 제가 좀 약간 미백 효과를 줘서 그렇지 사실 좀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쿠션도 제가 씁니다. 이니스프리 라이트 픽 쿠션을 쓰고요. 그리고 저는 컨실러는 이거 루나 거를 쓰고 있어요. 아,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만약 광고가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여기 검버섯하고 여기 밑에 다크서클을 이걸로 좀 없애줄게요. 솔직히 전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촬영을 해요. 이 노고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텐데, 응?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실 옷도 좀 고민이 많은 게 맨날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뭐 패셔니스타 이런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옷도 막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맨날 갈아입는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걸로 입을게요. 제가 이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20대 초에 사가지고 거의 한 10년째 입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옷이에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10년 된 옷치고는? 네, 그리고 이제 제 방으로 갈 건데요. 제가 방을 뭐 특별히 뭐 치우진 않아가지고 좀 더러운데 제가 여러분께 현실성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의로 정리 안 한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여기가 제 방입니다. 두둔 두둔. 밑에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의자, 저 뒤에는 팩이에요, 팩. 여기에 특별한 게 숨겨져 있어요. 짜잔! 옷이에요, 옷. 이건 제 옷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옷인데 우리 부모님이 저보다 옷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요. 제 촬영 환경이 이렇습니다. 좁아 터지겠어요, 진짜. 요게 끝이에요, 요게. 이거는 뭐냐면 가습기인데 예, 시바 가습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 스피커. 그리고 여기는 제 모니터. 이건 조명이에요, 조명. 이 조명을 제가 써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밝아요. 보여드릴게요. 아, 내 눈!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또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켜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조명을 킨 것과 안 킨 거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완전 어두컴컴하죠? 하나를 더 꺼볼게요. 얼굴이 좀 살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다크하니까 좀 별로예요. 룩스패드라고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굉장히 좋아요. 평상시에도 카메라에 달고 촬영하기도 좋고요. 여기 보면 제가 안경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몽골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좋아. 맞은편 아파트에서 지금 누가 치킨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보여요. 이 뭔 개소리야? 제가 컴퓨터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요런 안경 있으면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TV,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하나 구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경이 막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괜찮나요? 약간 지적이어 보이죠? Nope. 아, 그리고 제 맞은편에 있는 여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싱가포르 팀을 할 때 사진사분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때 촬영해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제 독사진. 그리고 여기는 2014년에 이제 싱가포르 손님들이랑 촬영한 거. 이거는 저 친구랑 태국 가서 놀이공원 간 거. 그리고 또 싱가포르 손님들. 이것도 이제 에버랜드에서 찍은 거. 요거는 이제 왼쪽은 태국 친구, 미국 친구, 오른쪽은 독일 친구들. 여기는 제 태국 친구고요, 중간에. 그리고 왼쪽은 제 한국 친구. 이렇게 가가지고 이 친구랑 이렇게 초상화 그린 거예요. 이게 저래요.
이렇게 얼굴이 작고 약간 똘망똘망하고 이렇게 잘생기게 그려주더라고요. 일단 컴퓨터를 그럼 켜볼게요. 컴퓨터를 키면 이제 뭐부터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어 프로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편집을 시작하는 거죠. 최신 올렸던 타워지공 시리즈를 좀 볼게요. 너무 깊게는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이 검은색 칸을 밑에다가 해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말을 써주는 거예요. 타워지공 부분은, 그리고 또 들어요. 타워지공 부분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데리고 나갈까란 고민을 했다는 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타워지공 부분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데리고 나갈까란 고민을 했다는 걸요. NG가 나거든요. 그거를 다 컷 편집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영상 촬영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편집이에요. 편집.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는 거 있죠.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한 20%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요. 편집이 80%예요. 이거는 뭐 보는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른데요. 저는 좀 편집의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거 컷 편집하는 모습은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포토샵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약간 오늘 브이로그보다는 그 유튜브 설명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또 다음에 브이로그 2탄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마카롱 여러분. 롱롱 마카롱.